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. 네, 이번에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영호 역을 맡은 강하늘, 소희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오인사가 처음에 제가 만나기 전에는 뭔가 무거울 것 같고 좀 차분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상냥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스무스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해서 나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하늘 씨는 약간 모든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다가가기 쉽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약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친해지기는 하지만 또 아주 가식이다? 친해지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또 그건 또 다른 느낌?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말이 이상해지네.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. 맞죠? 그런 것 같아요. 정확해요. 역시 맞아. 그 사람 보는 관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맞아요. 가식이란 말 아니에요? 그런 그 뜻 아니에요? 아, 괜찮아요. 나도 그런 편이라서. 괜찮아요. 제가 느낄 때는 처음에 좀 이야기가 잘 통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우민아도 저를 처음 보고 얘기가 참 잘 통하네. 참 괜찮네. 되게 그랬구나.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안에서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제 추측입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관찰력이 또 좋다 보니까 사람을 워낙 잘 보시는 것 같고 저의 추측은 근데 아까 벌써 다 말해가지고 무거울 것 같았다, 약간 차분할 것 같았다 라는 그 첫인상이 오해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왜냐면 다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화가 났나? 아니면 좀 심각한 생각하나? 뭐 약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맞아요. 저 딱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천우희 배우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들리시죠? 이거 야외에서 찍고 있는 생 라이브입니다. 네. 마리클레르 여러분 생 라이브 인터뷰 영상 보고 계십니다. 네. 제 추측은 네. 하늘 씨의 당 충전은 당이 아니고 커피 충전. 홍보 때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보면 당보다는 약간 그 커피, 카페인으로 충전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았어요. 맞아요? 맞아요. 제가 지금 당 충전이요? 물어볼 때 제가 커피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. 과자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꼭 카페인이라기보다는 커피가 저한테 약간 수액 같은 느낌의 수혈받는 느낌으로 커피를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볼 때 과자 같은 거 조금씩 먹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? 당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왜요? 당이 부족하지 않아? 그렇게까지 않아서 굉장히 에너제틱해서 뭔가 과한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초콜릿 뭐 한두 개 저의 추측입니다. 틀렸습니다. 틀렸어요?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주전부리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괜히 현장 오면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요? 네, 계속 끊임없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이제 그만 먹어야지. 제가 봤을 때 되게 드물게 뭘 드시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조절하고 제어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계속 틀렸지만 이렇게 알아가네요. 그럼요. 나는 NG를 내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. 그 컷이 끝나면 요 방금 전에 한 느낌 말고 요 다른 버전으로 아니면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라고 제안하시는 느낌? 우와 나 근데 진짜 아닐까? 약간 깜짝 놀랐어. 난 사실 맞아. NG를 잘 안 내요. 그럴 것 같아요. NG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.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?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하는 거지 NG는 아닌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이거 미리 맞춰본 거 아닙니다. 네. 근데 진짜로 나는 오히려 하늘 씨도 감독님의 디렉션이 바뀌었을 때 좋아요 하고 다시 하는 스타일일 것 같고 만약에 근데 NG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할것 같아. 그치? 아니요? 죄송합니다.
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 하실게요. 한 번만 더 하실게요.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맞아요? 어, 액팅까지 똑같아. 어, 맞아? 아, 진짜? 액팅까지 똑같아. 난 줄 알았어. 저는 NG를 누나처럼 안 내는 편은 아니에요. 하다가 웃음 터지면 그냥 웃어버리고 웃고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저 한번 다시 한번 진짜 똑같아. 아, 나 지금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다. 어 이거 재밌다. 다음 질문 주시죠. 네. 내가 왔어. 나는 알 것 같아. 현장에 와서 일단 보이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인사를 할 것 같아. 맞아?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아, 잘 지내셨어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밥 먹었어요. 아서 인사하면서 본인의 이제 일도 중요하고 이제 촬영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. 맞아요? 그지 맞지. 그럴 것 같아. 사실 인사하러 현장에 가요. 그냥 인사하려고 가요. 말이 많네요. 일보다는 아니야. 예의가 바른 사람. 아니야. 예의가 바른 사람. 아니고. 제가 볼 때 왜냐면은.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분장 받으러 갈 때까지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. 아, 아니에요. 아, 그럼 대본을 손에 놓는다. 저는 오히려 현장 오면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약간 대본보다는 이제 수다 떠는 게 더 재밌는. 약간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. 좋아할 거예요. 정답. 강한에는 인스타를 안 한다.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? 네 맞아요. SNS 자체를 하지 않는다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저의 마지막 포스팅을 잘 기억이 안 나요. 뭐였는지. 아 확인해요? 있긴 있어요? 옛날에 했었죠. 했다가 없앤 거라서. 그래서 제 마지막 포스팅이 군대 간다고 하는 거였나? 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요. 뭐였는지. 네. 그 어플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뭘 올린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상상할게요. 우리 뷰와 당신의 이야기 포스터와 누나의 가장 내추럴한 어떤 느낌으로 같이 포스터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지 않을까? 오! 어 맞아요? 맞아요. 우리 그때 제작부가... 진짜? 나 진짜 몰랐어요. 왜 이렇게 잘 맞죠? 그냥 홍보하려고 뷰와 당신의 이야기 포스터라고 한 건데 진짜로 왜 우리 제작 보고 할 때 찍었던 거 있잖아 그거가 마지막에 제작 보고 할 때 찍은 거? 근데 오케이. 뭐 비슷하잖아 포스터는 비슷하네. 어쨌든 뷰와 당신의 이야기에 관련된 걸로 그게 했다 그게 마지막이야? 네. 오. 자 저부터 먼저 마실게요. 2004년도 작품에 단역이었는데 2였어요 2 단역 맞죠? 2004년도에 했던 작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깻잎머리 2 맞죠? 맞아요. 2004년도 맞아요. 작품. 이게 왜냐면 그때 홍보할 때 한번 들었거든. 그래가지고 오 근데 기억력 진짜 좋다. 뭐지 근데 작품이 뭐였지? 신부석. 신부석. 나는 하늘 씨도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래는 이제 연극이랑 뮤지컬을 하다가. 이제 매체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매체가 맨 처음 한 게 그거를 모르겠어. 어려워요. 아 루시퍼인가? 아니야. 그거는 더 뒤인가? 루시퍼요? 그 뒤에요. 루시퍼는 더 뒤인가? 루시퍼! 아! 영화에서 황산벌의 단역으로 나왔었다고 했어. 와... 그게 데뷔인가? 오! 맞아요?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? 아니요, 맞아요? 아니에요. 그럼 제가 나왔네요. 네. 그 첫 번째는 뭐예요? 네. 첫 영화는 황산벌의 이제 후속작, 이제 평양성이라는 영화가 맞았고, 첫 데뷔라고 한다면, 매체 데뷔로 한다면, 2007년도에 했던 최강물 엄마라는 이제 그 반올림 끝나고 했던 성장 드라마가 있었어요. 그럼 평양성보다는 그게 더 먼저예요? 네, 평양성보단 먼저 했어요. 틀렸네요. 네. 다시 찾아보는 굉장히 걸로.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 맞췄어요. 나 너무 재밌는데? 너무 재밌는데? 아니 그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춰가지고 호흡한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잘 맞췄어. 소울메이트 같은 그러니까, 느낌으로. 그러니까.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예, 여러분 저 강하늘과 천우이가 함께한 마리클레르 촬영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귀하 당신의 이야기 곧 개봉하니까요.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마리클레르도 잘 부탁드리고 귀하 당신의 이야기도 잘 부탁드려요.